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송대장 TV 송추수입니다. 스케이트보드 왕기초 입문 시리즈 영상. 자, 세 번째 시간은 저번 시간에 푸시 오프 기본적인 주행을 마쳤고요. 이번 주에 세 번째 시간에는 정확한 턴 동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같이 하는 분들은 로그 스케이트보드 제가 쓰는 거고요. 팝도 좋고 정말 괜찮은 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턴 동작에 대해 배울 건데 백사이드 턴과 프론트사이드 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백사이드 턴 할 때 백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물어보면 다 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뒤 맞는 말이죠. 뒤가 맞고요. 그런데 뒤 말고 또 다른 뜻이 뭐가 있죠? 신체의 일부. 네, 백, 등이란 뜻입니다. 네, 여기서는 뒤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등으로도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등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을 때 내 등이 앞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보는 게 바로 백사이드 턴입니다. 즉, 상체를 이렇게 돌리면 등이 어디를 보고 있죠? 등이 네, 이쪽 정면을 보고 있죠. 이게 백사이드 턴. 그럼 프론트사이드 턴. 프론트가 무슨 뜻이죠? 앞 정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사이드 턴은 상체를 열어서 이렇게 정면이 가고자 하는 방향 정면을 보는 것이 바로 프론트사이드 턴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백사이드 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이 등이 보이는 게 바로 백사이드 턴. 즉, 상체를 이렇게 돌리는 게 백사이드 턴입니다. 자, 정면으로 가다가 한번 상체를 돌려볼까요? 상체를 돌렸더니 보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백사이드로 보드가 이렇게 돕니다. 이게 바로 백사이드 턴. 자, 다음 프론트사이드 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프론트사이드 턴은 뭐라고 했죠? 정면이 정면을 보는 거. 진행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 상체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프론트사이드 턴입니다. 자, 이번엔 프론트사이드 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아까 백사이드 턴 반대로 상체를 열어주면 보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턴. 자, 바로 이게 프론트사이드 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사이드 턴과 프론트사이드 턴을 할 때는 상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체도 같이 이용해야 됩니다. 즉, 상체와 그 하체 중에서도 무릎과 엄지발가락, 앞꿈치 이 두 가지 상체와 하체를 같이 해야지만 정확한 턴 동작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백사이드 턴 할 때 발 모양 한번 알아볼게요. 백사이드 턴 동작을 할 때는 발이 이 자세가 아니고 항상 11자 이 자세에서 발 모양이 돼야 되고요. 했었던 상체를 닫고, 자, 이제 하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발에 무게중심이 가 있으면 안 되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무서워서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무게중심을 앞발, 무게중심이 앞발에 있고 앞발의 앞꿈치 이렇게 보드가 지금 휘는 게 보이시나요? 앞꿈치와 앞무릎에 체중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 동작. 이 동작과 상체가 틀어주는 동작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정확하게 정확한 백사이드 턴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시다가 앞꿈치를 누르고 상체를 이렇게 돌리면 자, 이쪽 방향 이렇게 턴이 되죠. 자, 이게 정확한 백사이드 턴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정확한 백사이드 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푸시오프 하시고 두 발을 올리시고 발 11자고 앞꿈치 힘주고 엄지발가락 힘주고 상체를 돌립니다. 쭉 돌리면 백사이드 턴, 백사이드 방향으로 360도 이렇게 턴 동작이 됩니다. 이때 시선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이드 턴을 처음에 제가 알려드리면 초보분들,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땅바닥을 봐요. 이쪽을. 어떤 동작? 자, 이렇게 하면 땅바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 전방주시가 안 나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세도 이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는 무서우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져, 골반이 뒤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중심이 뒷발에 가 있어요. 뒷발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 중심, 무릎을 살짝 구르고 중심은 앞발의 앞꿈치, 앞무릎과 앞꿈치 체중을 이렇게 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체를 돌려준다. 네, 아셨죠? 그리고 바닥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시선은 그냥 그대로. 자, 보시면 땅바닥을 이렇게 바닥을 보는 게 아니고 상체를 돌려서 정확하게 그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턴 동작에서 또 많이들 하는 실수는 상체를 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상체를 돌리면서 고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고개도 돌아가는데 고개가 더 많이 들어가고 상체는 안 들어가고 고개만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턴 동작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고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상체
어깨와 상체, 허리를 이렇게 돌린다 생각하시고 고개는 자연스럽게. 사실 고개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시선도 이렇게 완벽히 돌리지만 이 턴 연습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 처음에 연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선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저쪽을 보고 있으면 보드는 저쪽으로 따라가게 되고 더 뒤로 가서 이 기둥을 보고 있으면 이 기둥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에 시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프론트사이드 턴. 프론트사이드 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상체는 열어두는 동작, 이렇게 정면이 정면을 보는 동작이 프론트사이드 턴이라고 했죠. 이때 상체의 정확한 시선 처리를 알려드리면, 시선은 내 어깨 너머까지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허리가 좀 돌아가요. 네, 이렇게. 그리고 하체는 아까 백사이트를 할 때는 앞꿈치에 힘을 줬죠. 프론트사이트를 할 때는 어떻게 힘을 줘야 될까요? 뒤꿈치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뒤꿈치를 꾹 눌러서 프론트사이드 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상체와 시선, 그리고 앞발의 뒤꿈치, 하체에 힘 주는 것까지 여러분들 고려하시고 눈여겨보시고 프론트사이드 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 힘 주시고 상체 돌리시고 꾹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프론트사이드 턴. 자, 프론트사이드 턴 할 때 여러분들 왕초보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어깨를 열어서 이쪽을 돌려서 보라고 하니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어깨를 돌리면서 이렇게 하늘을 대각선 위를 봐요.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 허리가 이렇게 허리를 들어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신경을 쓰셔서 상체를 돌린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체중을 앞발의 뒤꿈치에 싣고 어깨를 고정하셔야 됩니다. 무의식으로 돌리면 이렇게 어깨가 열리면서 뒤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어깨를 고정하시고 이렇게 그대로 위치. 시선은 사실은 어깨 너머와 대각선 밑쪽, 가고자 하는 방향 약간 밑에 쪽을 보신다고 생각, 사선 대각선 밑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뒤로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골반이 역시 골반이 뒤로 빠지고 고개를 돌리면 또 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프론트사이드 턴 할 때도 무릎을 구부리고 살짝 골반은 앞으로, 그러니까 체 무게중심 앞으로 실는 거니까 앞으로 실은다 생각하시고 이 자세로 돌려주시면 상체가 뒤로 넘어지거나 골반이 뒤로 빠지는 걸 방지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자세를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고 정확한 위치, 골반의 위치와 어깨, 시선을 생각하시고 한번 프론트사이드 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 누르고 꾹 누르시고 보드를 쭉 돌려서 턴. 자, 이상으로써 백사이드 턴과 프론트사이드 턴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한 바퀴 320도, 백사이드 360도 쭉 다 돌고 또 프론트사이드 360도 다 돌고 그렇게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드를 갈 수 있게, 컨트롤 할 수 있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앞을 누르면 이쪽 앞쪽 방향, 뒤꿈치를 누르면 뒤쪽 방향,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보드코리아 송대장 TV는 제가 보드코리아 강남점 실내에서 퍼스널 레슨 소수 인내로 강습을 매주 주말마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뚝섬파크가 오픈되면 뚝섬파크에서도 강습이 진행되고 보드코리아 레슨이 진행되고요. 저희가 하남점 보드코리아 스케이트파크 실내 인도파크 하남점이 오픈되면 또 하남점에서도 하남 스케이트보딩 아카데미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레슨에 참여하시려면 네이버 카페 보드코리아 보드스쿨 검색하시면 레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스.